먹으러 갈래? 어디 좀 진짜 추천해 주실 만한 한데 그다 맞습니까? 저 아는 게 그 집밖에 없는데 다른 집도 있는데 딱 그 집밖에 없는데 진짜 위치를 아니까. 영화 범죄도시에 장첸이 먹어서 유명해진 음식이 있죠.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 마라롱샤를 먹어본 걸로 아는데 저희는 아직 구경조차 못했거든요. 중국까지 왔으니까 이 기회에 꼭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아까 고양이 카페에 있던 여성분들한테 맛집을 추천받아서 가는 중인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택시기사님도 맛있는 곳을 알고 계시더라고요. 중국 손님이 많이 갑니까? 중국 손님이 많이 갑니까? 아 뭐 그게 입에 맞는 사람 다 가지. 바로 가 가볼래? 가자. 가보자. 그럼 글로 한번 보여줄래요? 예예. 여기는 뭐 어디 공부하러 왔어요? 여행 왔습니다. 여행? 네. 마라롱샤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 한성빈관. 여기 한성빈관이라는 데가 여기서 식사하고 뭐 애들이 이쁘고 참 노래도 잘해요. 아 저 북한 식당 아니에요? 아닌가? 아 아니에요. 애들은 여기 유학을 나왔죠. 아이고 엄청 많아요. 어느 식당이나 좀 큰 식당에는 전부 다 북한 애들 와가지고 훈련을 엄청 잘 받았거든. 우리가 우스개 말 건네면 절대로 말 안 한다면서요? 말 안 해. 아, 딱 주문만 하고 농담 같은 거 막 말 걸어도 아, 안 돼요. 중국꽃이 그때 그다음에 그 애들이 출연하는데 우리 그 촬영하지 않아요. 못하게. 맞죠. 촬영도 못하게 한다. 네. 그때 그 12명 애들 그 남한에 갔잖아요. 아, 네네네. 못하게. 그 이후로 이제 되게 네. 엄하게 안 그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뭐 얘기도 하고 촬영도 하고 마음대로 했는데 그 사고가 있었나부터는 안 돼요.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. 해외 생활을 통해 남한의 실상을 알게 돼 입국을 결심했다고 합니다. 북한 사람 많구나. 감사합니다. 아이고 별 말씀이요. 택시기 몇 번 탔는데 조선족 분 한 번도 안 만나가지고 없어요. 잘 없죠? 네. 향신새우 여기를 택시 기사님이 추천해가지고 갑자기 왔습니다 그냥. 마라롱샤 얘기하다가. 네. 우와 마라냄새야. 딱 마라냄새야. 아 또 마라냄새야. 혹시 한국말 하세요? 한국? 中国人啊朝鲜族我汉族啊朝鲜族没有啊没有没有 이게 그러니까 바로 마라롱샤 집 그건데 이게 마라롱샤 이거 새우인데 이거는 새우야 没有没有吗嗯와 저희는 분명히 기사님한테 마라롱샤라고 했는데 민물가게가 새우인데 전달이 잘 안 됐던 건지 새우만 파는 곳을 데려다 주셨더라고요. 마라롱샤가 아니네. 중국말로 샤는 새우, 롱샤는 바닷가재, 그리고 샤올롱샤가 민물가재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가 먹어야 될 음식은 마라 샤올롱샤가 되겠죠? 자, 한번 따라해보세요. 마라 샤올롱샤. 거기 두 가지 있는데. 어떤 거예요? 이게 있고. 이게 오도란노 이게 이거 요보다 작은 오도란노卖没了这个没有了包了包了包了包了 그러면 이 쇼롱샤라고 말이 말라 쇼롱샤 네 그거예요 매운 거 좋아해요 네 매운 거 이렇죠 네 얼마 몇 근 한 근이라는 게 15개나 된단 말이야 한 사람 두 사람이 그거 먹기 좀 부족하죠 부족하죠 근데 88원 예, 그러니까 나 100 얼마, 160 얼마 돼요. 두근 먹는다 치고. 예, 두근 먹으면 그렇게. 형은 요걸로 두근부터 따릴게요. 예, 예. 때깔 한번 봐봐. 아, 이거를 드디어 먹습니까? 아, 진짜. 남들 다 먹을 때 한 번도 안 먹다가. 씨. 연변화서 한번 먹어보네요, 진짜. 와, 한국에 있을 때 진짜 먹어보자 하다가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.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와, 보이네, 소상수. 그니까. 진짜 소주잖아. 아, 근데 까먹을 줄을 모르는데. 와, 이 때깔 봐라. 이거. 당첸 먹는 거 못 봤나? 내가 보여준 거 알아. 응. 바로 잡는다. 아, 하지 마라. 진짜. 그냥 무자비하게 잡는 거다, 이래. 머리부터 떼내? 너무 그러니까 뭘 이렇게 너무 작다. 통째로 안 먹어보자. 통째로 안 먹어보겠습니다. 야 하우츠다. 오, 아 맛있네. 와 맛있네. 마라맛 보소. 와, 혓바닥 벌써 얼얼하다.
안 보세요, 안 보세요. 이게 지금 시킨 게 제일 매우면서 가장 인기 메뉴랍니다. 아니 살은 맛있네요, 근데 진짜. 내가 지금 살 좀 제대로 안 먹는 거야. 먹어도 진짜 완전 살만 있습니다, 살만. 진짜 잘 먹는 거야. 개빡치네. 진짜 잘 갔는데 개빡치네. 또 치운 것도 씨. 하나 먹여주려고 또 까가지고 씨. 와 너무 씨. 아 씨 함부로 못 가겠다 옆에서 가고 갈까봐. 뭔 어지. 아 꼴뱅이 싫어 씨. 저는 개인적으로 허거 먹어보고 뭐 마라탕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게 제일 잘 어울립니다 양념이. 나는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맛있는 거예요. 마라 관련돼서 제일 맛있는 거 같다 나는 이게. 아까 전에 제가 너무 뼈째로 먹어가지고 손 뭐 너무 뼈째로 먹어가지고 아 정말 아깝네. 아 아까 전에 너무 뼈째로 먹어갖고 살맛을 제대로 못 느꼈습니다. 근데 와 이 까무니까 진짜 맛있네. 맞지? 아 맛있다 이거. 아니 난 진짜 좀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막상 먹으면 맛없을까봐 되게 불안했거든요. 다행입니다 진짜. 와 이거 봐라 다 말아 보이냐 맞지? 동그란 거 다 말아다 이거. 정확하게는 샤오롱샤 마라 샤오롱샤. 그렇지 마라 샤오롱샤가 제일 정확한 거지. 사람들도 많고 이래 좀 해가지고 카메라를 못 돌려드리지만 굉장히 사람들 많습니다. 많이 먹네요. 맛집 많네. 야 확실히 엉덩이 쫄깃쫄깃하구나. 진짜 맛있다. 자 저희 먹는 거 또 맛있게 보시면. 근데 감질 나는 거는 개랑 새우보다 최고다. 맞지? 진짜 최고다. 와 CR이 작아갖고. 그것도 국물 빨아먹니까 진하네. 맵지? 그 맵지 가봐. 아니 깊은 맛이 진해. 내장 맛이라. 아, 살이 나옵니다. 아, 살색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죠. 아, 감질나지. 그래갖고 자, 요만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. 야, 고기 맛이 좋구나. 뭔데? 그거 목이버섯. 목이버섯이 산에서 나게 바다에서 나게. 바다. 산 아니야? 사람 깨무잖아. 사기치니? 누구 호구하나 이씨. 와 맨 처음에는 안 매운 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까 두피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느낌이 나네요. 근데 머리숱이 없으니까 탈모인들 힘내세요. 자 탈모 친구 힘 많이 내라. 파이팅. 저희가 한국에서 안 먹어봐가지고 맛을 비교는 못하겠습니다. 네. 야, 비슷하지 않을까? 여기가 맛있는가? 아 진짜 이거 생각날 것 같다. 와, 한국이 얼마 정도 합니까? 비싼가? 비싸다더라. 우리 엄청 싸게 먹는 걸 수도 있지. 어. 우리는 옛날에 진짜 산에서 뭐 가재 잡으면 진짜 조그만 거였는데. 네, 가재 잡아갖고 옛날에 페인트통에 목재 많이 넣고 불 많이 때웠다 이거 겨울에. 거기다가 가재니자 한 30마리 때리 박아놓고 먹어보자 해갖고 초등학교 때 먹었는데. 누구랑 친구들이랑? 어. 그때 아마 맛박사도 있었을 거예요. 때리고 싶은데. 그치, 그래서 맛이 안 나지 않나? 아니 어린 마음에 그 뭐 먹고 싶어서 먹었겠나? 호기심이 했던 거지. 아. 아주 그 내장 그 향이 나네 맛이.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. 나는 이거 여행 중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진짜. 제일 새롭고. 아 시지. 그러니까 시. 아, 너 이거 다 뺐나 확실히. 머리는 먹는 거야. 니 원탑이 뭐야 니? 나 생각해 보겠다. 아, 너 머리 괜찮다. 응, 아무렇지도 않다. 제일 멋있다. 말아 잘 먹게 생기네. 약간 뭐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다. 여기에 지금 저희 버드와이저 먹고 있거든요. 다 버드와이저 먹습니다, 진짜. 신기하게. 버드와이저 엄청 많이 먹네요. 그래서 따라 먹는 건데 버드와이저를 왜 이렇게 다 마셔. 아, 야, 너무 맛있다.
왜? 왜 그러냐고. 너무 맛있다고. 뽕했나. 쉐쉐. 아, 따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. 징그럽다. 아. 네가 그랬다 이거. 새우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. 이마가 네 근데 그거 안 아이라대요. 뭐? 조상이 바퀴벌레라고. 새우의 조상이 바퀴벌레라대요. 바퀴벌레가 바다로 들어가서 진화해가지고. 바다에 바퀴벌레가 새우라대요. 아, 그 뒤로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새우 볼 때마다 바퀴벌레 생각나가지고. 근데 닮긴 했어. 그니까 더 짱가진 거지. 배 같은 거 이런 거 마디 같은 거 나눠진 거 보면. 오, 와 미치겠다. 야, 나 휴지로 바지 닦아내. 닦는 거냐 묻히는 거야? 여기. 아, 어디? 여기. 기분 좋아졌어. 얼굴이 빨개졌어. 아니, 아닙니다. 그런 거 아닙니다. 우리 그런 사이 아닙니다. 저희가 하도 여행도 많이 둘이서 댕기고 이러다 보니까 친한 애들이 가끔 그래 물어보거든요. 아이씨, 더러운 소리라고. 누구들 사귀냐고. 그런 거 아닙니다. 누가 탑이고 누가 바텀이냐고 물어보거든요, 사실. 아니, 근데 11마리밖에 개수가 잘못 30마리 중에 11마리밖에 못 먹어. 개수가 잘못 왔네. 진짜 30마리다고 해야지.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갑각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. 진짜 갑각류 알레르기 걸렸을 거야. 20마리를 먹었는데 그래도 형구가 까준 게 제일 맛있어. 기분도 쪄졌습니다. 일단은 저희는 그 2인분을 먹었는데 좀 이렇게 성인 남자 둘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다. 아, 이 솔직히 가재 요만한 걸로 이거 솔직히 배치하기 힘들지. 아. 저희 이제 내일 한국 가거든요. 마지막 식사로 최후의 만찬으로 뭐 메뉴 잘 골랐고. 여기 이렇게 그 주소가 이렇게 있네요. 자, 스샷 찍으십시오. 네, 아무도 안 찍고 있죠. 캡처하십시오. 네, 관심 없죠.